역동과 감동 하나원 QK리그2 2023 이제 27라운드 경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김천 그리고 전남의 경기가 이곳에서 펼쳐집니다. 안준수 키퍼가 전남에서는 선발 출전합니다. 그리고 김수범, 유지하, 김현훈, 아스나우이 선수가 출전하고요. 미드필더의 조지훈 선수, 그리고 미키치, 유헤이, 발리비아, 박태용 선수가 좀 앞으로 나가 있고 하남 선수가 원톱으로 지금 출전해 있어요. 이 맞서는 김천 상무에서는 골키퍼로 김준홍 선수가 지금 출전해 있습니다. 그리고 박민규, 김재우, 이상민, 김태현 선수, 그리고 원두재, 윤석주, 강현목 선수가 이제 미드필더로 올라와 있고 이준석, 조영욱, 김현욱 포드 라인에 역시 조영욱 선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4-3-3의 선택, 뭐 지난 라운드가 똑같습니다. 네. 밖에 있는 부분은 김재우 선수 하나 좀 변화를 줬어요. 아스나이 선수가 오늘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네. 높아 보여요. 자, 박병진 주심 피슬로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이산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아스나위에게 연결됐고요. 아스나위 발디비아가 옆에 있죠. 발디비아, 아스나위. 자, 방향 바꿔서 아스나위가 직접 끌고 돌아옵니다. 중앙으로 내쉬었고 왼발! 아, 골키퍼 정면입니다. 이 박태용 선수에게 네. 완벽하게 걸렸는데 자, 프로 데뷔해서 첫 골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기회였거든요. 전남이 아주 파상적인 공격을 초반부터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지훈, 발리비아. 자, 걸어본까지 크로스 올라갑니다. 약간 뒤쳐졌어요. 자, 골키퍼 정면으로 갑니다. 야, 이게 지금 이 김준홍 골키퍼가 막아냈어요. 네. 네. 자, 그러나 다시 한번 중간 차단에서 전남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발리비아. 자, 접어놓고 왼발 슛! 아! 살짝 넘어갑니다. 김천의 김준홍 골키퍼. 자, 올려줬어요. 뒤쳐 헤딩! 골! 골입니다. 아, 하남이. 하남 선수의 이야. 골로 1-0. 그렇죠. 전남이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하남 선수가 데이터를 조금만 더 쌓아준다면 네. 이 전남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반전 18분 하남 선수의 헤딩골이 터지면서 1-0으로 전남이 앞서갑니다. 예, 전남이 계속 공격적으로 나와서 뭔가 기회를 만들었는데 계속 무산됐었는데 그렇죠. 정지된 장면에서 하남 선수가 어느 사이에 뛰어들어와서요. 이장관 감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작전을 펼치기 아주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교체 들어오자마자 추가 시간에 그 골을 넣어서 그게 결승골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인상 깊은 그런 경기를 보여줬는데 아무튼 이 K리그 첫 데뷔전이다. 네, 자, 발리비아가 또 잡았습니다. 두 선수, 세 선수 사이에서 자, 하남 슛! 아! 하남 선수 다시 한번 좋은 기회였습니다만 이번엔 놓쳤습니다. 왼발일 수 있고 네. 지금 이준석 선수 오른발인데 그렇죠. 왼발 자, 왼발로 올려줍니다. 헤딩! 돌려놨습니다만 살짝 빗나갑니다. 조영욱 선수의 머리에 맞긴 맞았어요. 잘 네. 돌려놨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좋은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발디비아. 아, 걸렸어요. 오, 자, 에이. 접어놓고 왼발, 왼발. 아, 아 이번엔 미키치에게. 자, 미키치, 발디비아. 아,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발디비아 선수 발끝에서 나가서 본인이 다시 재차 리턴 받아서 슈팅 마무리까지. 그렇죠. 아스나위. 자, 한 번에 하남 선수까지 이어집니다. 하남, 좋은 기회 치고 들어갑니다. 미키치. 잡아냅니다. 아주 좋은 장면이었어요. 네. 네. 전반전 경기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반 18분 발디비아의 코너킥을 하남 선수가 헤딩으로 연결하면서 1-0 앞선 가운데 전반전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김천 상무는 두 명의 공격수를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민준 선수가 투입이 됐고 또 정치인 선수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김천으로서 이제 동점을 빨리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데 말이죠. 네, 또 자, 중간 차단. 발리비아. 자, 플라나가 뛰어들고 있죠. 플라나까지 연결이 됐어요. 아, 중앙으로 내줬고 하나 골! 하나 오늘 두 골째. 멀티골을 터뜨립니다. 네. 이야, 김천이 이렇게 무너지네요.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2-0으로 전남이 앞서갑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김천이 수비가 흔들리는 틈을 타서
완벽하게 연결됐고 하남 선수의 아, 골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천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좀 지쳤어요. 네. 보니까 보세요. 뭐 볼 추격하지도 못하고 지금 상대 공격수들이 좋은 공간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렇죠. 수비가 없어요. 아, 하남 선수도 약간 두 번째 터치가 길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완벽하게 마무리를 잘했네요. 네, 걷어올려서 네. 완벽하게 골과 연결시키는 하남 선수입니다. 이 하남다운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시작할 때 김천이 계속 같은 선수들이 스타팅으로 나오고 선수 층이 두껍지 않은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왼발 걸렸어요. 왼발 걸렸어요. 아, 벗어납니다. 발디비아가 네. 수비에 가담했습니다. 여기서 뺏기면 아, 여기에서 또 그렇죠. 전남이 반격에 나섭니다. 자 접어놓고 아~ 자 안쪽으로 하남 선수 자 잘 빼줬어요 하남 아 그대로 슈팅까지 각이 없었긴 합니다만 네. 뭐 하남 선수를 혼자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자 김천이 공을 살려냈습니다. 자 여기서 김천도 뭔가 좀 뭔가를 마련해야 그렇죠. 될 텐데 자 끌고 돌아가면서 이거... 왼발로 그렇죠 걸렸어요 걸렸어요 좋은 기회 왼발 아~ 슛 아~ 그러니까 역구물이죠 역구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좋은 제대로 기회인데. 제대로 걸리면서 왼발 슈팅까지 부상을 잘 당하지 않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 이제 부딪힘이나 이런 이후에 제2 동작에서 이제 완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선수들은 자 걸렸어요. 자 왼발 아~ 자 접어 들어갑니다. 접어놓고 슛골. 드디어 역시 아~ 추격골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2대 1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김천다운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접어놓고 오른발 슈팅까지 깨끗하게 성공을 시킵니다. 자, 이런 장면들이 좀 나와줘야 김천으로서도 이제 추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되겠는데 강현목 선수가 그렇습니다. 일단 멋진 골을 터뜨리고 경례로 세레모니를 하고 있습니다. 12번째 선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흘려줬고 좋은 패스예요. 플라나 다시 한번 뒤로 내줍니다. 아스나이 돌파에 들어가요. 봅니다. 네. 오. 자 이거 플라나 왼발. 아, 골도 맞췄어요. 아. 자 다시 한번 발디비아. 자 왼발이 좀 무뎌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네,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던 것 같네요. 네. 네. 아 이번엔 아스나위의 돌파 그리고 플라나 선수의 왼발 슈팅까지 스타로 발도 좀 했는데. 그렇죠. 네. 자 올려줍니다. 헤딩! 다시 한번 걷어냅니다. 또 한 큰 고비를 넘기고 있는 그렇습니다. 전남입니다. 뭐 거의 실점한 것을요. 안준수 골키퍼가 오 그걸 막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야. 이규혁. 자 왼쪽으로 연결되고 이후권 선수. 이규혁에 연결됐고요. 잘 빠졌어요. 옵사이드 아닙니다. 자 주성훈 선수 아~ 슛! 자 골키퍼 맞고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발디비아 중앙에서 아 흘러갑니다. 자 이번에 김천의 역습이죠. 그렇죠. 속도 죽이지 말고 가야죠. 자, 계속 가야 됩니다. 속도 죽이지 말고 밀고 들어갑니다. 땅볼 깔아줬습니다. 아. 이게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골키퍼에게 연결됩니다. 그렇습니다. 반대편을 노린 슈팅이 조금 아쉬웠어요. 굴절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걸 어떤 해법을 찾을까요? 마땅 시간 지어지가. 네. 자 때리긴 때립니다 일단. 올려줘야죠. 헤딩 떨어뜨려줍니다. 좋은 그 왼발 슛! 아! 다시 한번 슛! 아! 이거 안 들어갔습니다. 자! 자 근데요. 자,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어요. 옵사이드군요. 네. 와 아~ 완벽한 슈팅 두 번이 골대를 맞고 나옵니다. 안준수. 그리고 옵사이드였습니다. 자 김민준 선수 자 떨어뜨려 주죠. 자 여기서 네. 때린 것을 이게 지금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요 다음에 지금 옵사이드 위치에 옵사이드죠. 있었던. 네. 네. 자, 백헤딩으로 내주었고. 헤딩으로 응수합니다. 이건 볼 터치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렇죠. 아~ 경기 끝났습니다. 박병진 주심의 휘슬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아, 사투였어요. 2대1 전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